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응이 좋네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큰 화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여태까지 고민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작품, 뭐 워낙 유명하니까 한 번쯤은 보셨죠? 들어보셨죠? 햄릿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햄릿은 덴마크의 왕자였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왕께서 돌아가십니다. 갑자기.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의 숙부가 대신 왕이 돼서 올라가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자기 앞에 홀연히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아들아, 내가 사실은 네 숙부에 의해서 독살당했다. 그러니 부디 내 복수를 해다오. 내 한을 풀어다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햄릿이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아니라 전설의 고향이었다면 큰절부터 했겠죠, 일단. 그죠? 아유, 아버지! 그러면서 당장 복수를 다짐 했을 텐데, 이 햄릿의 행동은 우리가 예측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그 유령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죠. 햄릿은 절대 그 유령을 아버지라고 직접적으로 호칭하지 않고 반드시 아버지의 유령 또는 그것, 허상, 헛개비라고 부르지 절대 그것을 아버지라고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햄릿은 철저한 이성주의자였고 햄릿의 이성은 아버지와 실제 아버지와 아버지의 헛개비인 아버지의 허상인 유령을 동등한 존재로 보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것이죠. 문학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딜레마인 이 햄릿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과연 아버지 즉 실제와 아버지의 유령 즉 허상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즉 다른 이야기로 다른 말로 허상의 요구가 헛개비의 요구가 내 실제 행위 여기서는 복수겠죠? 내 실제 행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이 햄릿의 고민을 좀 잘 기억해 두시고 앞으로 이야기되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야기할 큰 주제가 바로 이 가상과 실제 원본과 복제 그 관계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럼 일단 거두절미하고 제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초기 작품인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인간이자 배우인 영국 배우 이안 맥켈런 씨를 캔버스에다가 1m 조금 넘는 캔버스에다가 물감으로 세밀하게 사진처럼 때로는 사진보다도 세밀하게 그린 겁니다. 그린 거예요. 붓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왼쪽에 있는 건 제 친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저희 조부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직 건강히 살아계세요. 저렇게 그려놓으니까 맨날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던데 건강하십니다 아직. 어쨌거나 저 그림도 제가 굳이 다른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이미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에서 하이퍼리얼리즘 또는 포토리얼리즘 또는 극사실주의라고 하는 류의 작품들을 이미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저는 같은 하이퍼리얼리즘의 작품이지만 조금 소재를 좀 바꾸기로 마음을 먹죠. 여기까지의 작품들은 이미 존재하는 대상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대상들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그대로 캔버스에 옮기는, 복제하는 작업이었다면 이번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 가상 속의 대상을 마치 내가 실제로 사진 찍은 것처럼 그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로 정한 게 그리스 로마 시대나 아니면 뭐 르네상스 시대나 아니면 18세기 신고전주의 때 만들어진 조각상들이죠. 저런 조각상을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보면 그냥 우리가 다비드를 봤을 때 다비드라는 그냥 대리석의 덩어리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리석이라는 진료를 보지만 우리 머릿속에 상을 맺는 것은 저 다비드가 실제로 있었으면 또 실제 다비드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머릿속에 떠올려보지 않습니까? 그 대상에 한번 실체를 부여해보자. 쉬운 말로 내가 상상한 모습을 한번 진짜처럼 그려보자.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냥 모델들을 데려다 쓰는 거면 데려다 쓰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전사할 수 있는 대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상상력만으로 그리기에는 굉장히 사실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보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거리로 나가서 이 호메로스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분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사진을 수백 장을 찍은 다음에 이 호메로스의 조각상과 이분의 모습을 조합하기 시작하면 일종의 몽타주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인 형태, 생김새, 뭐 머리카락의 모양 등등은 실제 조각상, 원래 조각상에서 그대로 가져왔지만
이 호메로스를 호메로스, 인간 호메로스로 보이게 만들어주는 인간적인 요소들, 피부의 질감, 땅구멍, 모공, 눈의 색깔, 헝클어진 모습 등등은 실제 모델, 이분, 이분 유전자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예를 몇 가지 더 볼까요? 이거는 우리한테 이제 줄리앙이라는 석고상으로 더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줄리아노 데 메디치라는 청년의 대리석상입니다. 근데 이번엔 좀 작업이 쉬웠어요. 왜냐하면 마침 저기 제 친구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야! 너 사진 좀 찍자! 그래서 이번에도 몽타주를 해서 또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괜찮죠? 저게 반응이 좋았어요. 잘생겨서 그런가. 하나만 더 볼게요. 이거는 17세기의 위대한 조각가인 잔 로렌조 베르니니가 조각한 코스탄자라는 여인의 조각상입니다. 이번에 똑같아요. 굳이 설명 안 해도 모델을 써서 합친 다음에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캔버스에 드러나는 것들은 마치 저것들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 양 흉내내는 이미지들이죠. 허상들이죠. 무슨 얘기냐면 저 줄리아노의 그림은 줄리아노의 허상이지만 제가 상상해서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미지들을 몽타주해서 조작한 이미지인데 마치 저 이미지 자체는 마치 미켈란젤로가 줄리앙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라보았을 실제 청년 줄리아노의 모습을 흉내를 내죠. 이렇게 진짜인 척하는 가짜, 원본인 척하는 복제품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시뮬라크르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자, 이 시뮬라크르라는 단어를 좀 주목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제가 하는 얘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이 시뮬라크르라는 단어고 실제로 뭐 현대 철학이나 사회학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소재이기도 하거든요. 시뮬라크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복제를 또 한번 복제한 거, 그냥 실제인 척하는 허상,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존재하지 않은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의 허상, 그러니까 쉬운 말로 짝퉁입니다. 짝퉁, 원본의 조악한 아류, 사이비라고 보면 되죠. 이 시뮬라크르의 작용을 시뮬라시옹이라 그러는데 그걸 영어로 하면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약간 조금 뉘앙스가 어떤 건지 감이 잡히시죠. 그런데 1980년대에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이분 장 보들리아르라는 분이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이라는 책을 쓰면서 거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시뮬라크르가 복제가 그냥 짝퉁 취급을 받았으나 기술과 미디어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그 위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어느 순간 복제와 위계가 어떤 것이, 그러니까 복제와 원본이 어떤 것이 복제고 어떤 것이 원본인지, 어떤 것이 가상이고 어떤 것이 실제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아지더니 종래에는 그 위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서 오히려 실제가 가상을 따라하고 원본이 복제를 반영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인 사고관념에서는 항상 원본이 먼저 있고 그 원본을 베낀 것이 복제잖아요. 그리고 항상 실제가 먼저 있고 그 실제를 반영해서 어설프게 따라한 것이 허상입니다. 가상입니다. 근데 보들리아르의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위계가 완전히 전복돼서 원본이 복제에 선행하고 오히려 실제가 가상을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된 시뮬라크르,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허상, 원본보다 더 원본 같은 이 복제물들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현실, 가상의 세계,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가상인지 현실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기조차 힘들어하는 그 강력한 가상의 세계를 보들리아르는 하이퍼리얼리티라는 단어로 부릅니다. 왜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은 거기 사람들이 목에 이상한 거 꽂고 가상세계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가상세계인지 모르고 실제인 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매트릭스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하이퍼리얼리티고 그 실제로 매트릭스를 감독했던 그 워쇼스키 감독들도 영화를 만들 때 이 보들리아르의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좀 내용이 좀 어려워지죠? 제가 너무 개념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추상적으로만 얘기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모두는 일상에서 하이퍼리얼리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복제, 실제와 가상의 위계가 전복된 그 하이퍼리얼리티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SNS 다 아시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아실 거예요. SNS야말로 현대사회의 대표적인 하이퍼리얼리티입니다. 왜냐하면 SNS는 시뮬라크로로 이루어진 공간이잖아요. 나의 가상, 나의 복제, 나의 허상들을 그 개개인의 허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이 SNS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싸이월드가 처음 나왔을 때,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이 먼저 있고 그 일상의 반영으로서 SNS를 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예를 들어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어요. 이게 너무 근사했어. 그래서 그걸 공유하고자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죠.
일상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SNS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쓰나요? SNS를? 페이스북을? 그렇게 안 하죠? 파스타가 맛있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아니라 페이스북에 올리기 위해서 파스타를 먹으러 갑니다. 부정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SNS라는 가상의 공간을 위해서 우리 일상을 거기에 맞춘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을 가상에 맞추는 그 현상, 그 위계의 전복, 포켓몬 고 아시죠? 얼마 전에 난리가 났던, 정말 이거는 경악스러운 현상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포켓몬스터라는 디지털 가상의 괴물들을 잡기 위해서 내 차비를 들여서 내 발품을 팔아서 속초에 가잖아요. 다녀오신 분 많을 거예요. 여기도 포켓몬이라는 가상의 공간을 플레이하기 위해서 내 일상을, 내 실제를 거기에 맞춘다는 것이죠. 결국 보들리아르의 진단은 간단합니다. 더 이상 가상은 실제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가 가상을 위해 존재하죠. 그래서 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런 종류의 작업들을 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 그림들은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그림이죠. 그걸 봤을 때 이게 사진이야 그림이야 헷갈리게 만들잖아요. 어느 것이 원본이고 어느 것이 복제인지 헷갈리게 만들어버리죠. 그 다음에 제 작업 같은 경우에는 가짜, 허상의 존재를 만들어놓고 마치 그것이 실제이냐 착각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죠. 이러한 하이퍼리얼리티의 현상을 시각적으로, 예술적으로, 미학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하이퍼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햄릿의 고뇌로 돌아올게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햄릿의 고뇌가 어떤 거였죠? 아버지로 상징되는 실제와 아버지의 유령으로 상징되는 가상 사이에서 햄릿은 어떤 가치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사유하고 비판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런 햄릿의 고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미 우리도 유령을 마주한 햄릿처럼 이 사회를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그런 실제를, 그러니까 그 가상을, 가상의 헛개비들, 유령과도 같은 시뮬라크르들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어도 햄릿은 어느 것이 가상이고 어느 것이 실제인지 구분할 수 있었고, 구분하고자 노력했고, 그를 위해서 부단히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죠. 애초에 어느 것이 가상이고 어느 것이 실제인지 구분을 못할 뿐더러 구분하려 하지도 않고 구분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포켓몬 고나 페이스북 따위의 귀여운 그냥 기술미학적인 하이퍼리얼리티가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보들리아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페이스북이 만들어지기 훨씬 전부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정신세계 곳곳에서, 우리 일상 곳곳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상의 하이퍼리얼리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를 역으로 집어삼킨 허상이 구조적 권력을 만나는 순간 그것은 무시무시한 폭력이 되어서, 무시무시한 헤게모니가 되어서 개인을 속박하고 억압합니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속박하는 개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제가 제일 최근에 작업한 그림인데요. 다 아시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에 나오는 하나님, 기독교 히브리의 신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절대자의 모습이죠. 그것을 제가 아까 보여드린 방법대로 여러 가지 또 이미지를 조합을 해서 마치 저것이 실제 절대자의 모습인 양 뻥을 친 겁니다.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저는요,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절대성, 신성성이야말로 정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인류를 강력하게 속여온, 공갈해온 허상이자 헛개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라는 것이 원래 어떤 것이죠? 원론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종교란 원래 인간들이 조금 덜 이기적으로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이타적으로, 조금 더 사랑하며, 조금 더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도덕적 도구로서, 규율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야 하고요. 신이란 것도 어찌 보면, 신성성이란 것도 우리의 좀 인간성을 초월한 고매한 도덕성에 의인화된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종교가 지배 권력,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와 결합을 하면서 거대 조직화되고 거대 권력화되고 신성 불가침의 도그마와 교리와 교조주의로 무장을 하면서 역으로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인간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은 신의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살라고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전쟁을 일으키고 다른 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유적을 파괴하고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학살하고 정말 보기도 꼴값 사나운 정말 흉물스러운 기업형 대형 교회들을 짓고 앉아있고 명동 거리나 시청 앞 광장에 나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칩니다. 이 현상을 생각해 보시죠. 종교가
인간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인간이 종교를 위해서 존재해버리는 현상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생활과 더더욱 맞닿아 있는 정치 사회 분야는 어떤가요? 거기서는 문제가 더더욱 심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나라가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되나? 괜찮아요. 뭐 잡혀가도 제가 잡혀가겠지 뭐. 여러분이 잡혀가겠나요? 뭐 잡혀가도 뭐 정권 바뀌면 풀어주겠지 뭐. 자, 우리는 생각해보세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이 개인의 다름이 인정받고 개인의 창발성이 존중받고 각각의 사회 구성원들이 각각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권리가 보장되고 장려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헬조선이라는 비아냥에서 드러나듯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그 시스템이 사실은 우리의 선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선출한 권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위 0.0000 몇 퍼센트의 금수저들, 다이아몬드 수저들, 최고 권력자들, 최고 자본가들, 그리고 그들의 정교한 커넥션이 만들어 놓은 설계, 그리고 그것의 작동에 의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헌법의 원리가 끊임없이 파괴되고 유린되고 오용되고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마주보지 않죠. 그것을 실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4년에 한 번은, 5년에 한 번은 선거라는 쇼를 통해서, 선거라는 쇼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마침 그때만 되면 또 정치인들께서 또 우리한테 인사도 해주시고 막 떡볶이도 드셔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쇼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허상을 강화시킵니다. 그래, 그래도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지,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지. 그리고 설사 그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그 허상이, 그 거대한 시뮬라크르가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슬프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냥 저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저들이 맞춰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편하고 안락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격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도 3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물속에서 죽어가면서 이 체제의, 이 거대한 시스템에 정말 더럽고 타락하고 부패한 그 민낯의 실제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마주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병원을 죽임으로써, 이준석 선장을 체포함으로써, 해경을 해체함으로써 그냥 누군가의 특정 집단의 그냥 일탈 잘못으로 치부하고 끝냈죠. 오직 그 유가족들만이 마치 영화 매트릭스에서 혼자 외롭게 실제 세계로 빠져나와서 그 가상세계를 설계하고 있는 기계들과 외로운 투쟁을 벌이는 그 주인공들처럼 그 유가족들만이 아직까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원이라는 자가, 우리의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한다는 자가 우리를 일컬어서 개돼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것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끝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또 다른, 우리가 또 위임했다는 다른 공무원들이 그를 심판대로 끌고 나와서 면박을 주고 윽박을 지르고 그를 파면시키고 공무원 헌장을 암송시키고 그런 쇼를 보면서 우리는 또 스스로의 허상을 강화시키죠. 그래, 쟤 혼자 잘못한 거야. 아, 감히 우리가 주인인데 뭘. 그러면서 우리는 마주보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개개인은 이 거대한 시스템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그 톱니바퀴에 나사만도 못한 실제 개돼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주보지 않죠. 우리에게 햄릿의 고뇌가 다시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상 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반문해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인가?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내 가치관인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이게 내 삶이 맞나? 혹여 그것이 거대한 체제의 허상이 만들어놓은, 누군가가 설계해놓은 남의 것, 남의 가치, 남의 생각, 남의 목표, 남의 세계관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하이퍼리얼리티의 세계, 가상과 실제가 혼재된 하이퍼리얼리티의 세계는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사고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실제와 가상의 구분이 흐려진, 기술적으로 정말 무한한 기존 세계와는 다른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놀이터와 같은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사람에게 이 하이퍼리얼리티의 세계는 정말 그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정말 무시무시한 일상을 가장한 감옥이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주구장창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국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거든요. 이거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가 설계해 놓은 거대한 허상을 나의 실제로 착각하고 있진 않은가? 체제에 선동당하고 있는 대중이 자기가 이용당한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자기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사고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크나큰 착각에 빠져 있을 때 체제의 프로파간다는 가장 효과적이고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나치 독일의 선전 장관이었으며 히틀러의 오른팔이었던 괴벨스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괴벨스의 보스였던 아돌프 히틀러는 심지어 더 시적이고 더 함축적이고 더 무시한 말을 남기죠. 나의 표상이 곧 너희들의 세계다. 이 세계에서, 이 하이퍼레디티의 세계에서 어떤 가치 판단을 내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지, 어떠한 형태로 살아갈지는 다 우리 개개인의 몫입니다. 적어도 오늘만큼은, 아니 오늘부터는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하는 햄릿, 고민하는 햄릿, 딜레마에 빠져있는 햄릿이 되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